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TV. 오늘 또 아침에 뉴스 공장, 이어서 서울의 소리, 이어서 택배 노조 쿠팡의 이 노조 탄압 항의 기자회견, 그 다음에 점심 먹고 2시 반에 매불쇼, 이광수 복도방 대표랑 거의 한 4, 50분 하고, 방금 또 소리소리 용산관저 농성장에 가서 농성을 1시간 동안 하고, 이종걸 전 의원이 지방문 왔더군요. 그래서 이야기 좀 하다가 방금 또 전 누군가 할 말 있다고 해서 찾아오셔서 잠깐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안진걸입니다. 예, 이분은 뭐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다 마찬가지죠. 저도 어디 가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 것 똑같습니다. 예, 자, 안진걸 TV 빨리들 들어오시고요. 서민 교수와 안진걸의 치열한 그 방송은 이마카 TV 족발 영상으로 아주 많이 지금 쇼츠를 70만이 넘게 본 것 같습니다. 이나영 선생님 오셨는데 이나영 TV는 혹시 없나요? 아직은? 아, 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오픈 네. 곧 개봉 받고 있습니다. 빨리 만들어야죠. 네. 요즘 유튜브 없으면 안 돼요. 네, 네, 맞습니다. 다른 SNS는 많이 하고 있나요? 네, 주로 페이스북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오늘도 지하철 타고 오는데 예. 그 우리 민주당 찐 지지자 선생님께서 많은 응원 해주셔가지고요. 예. 네, 근데 안진걸 TV에 지금 나가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예. 여의도에서 막 내려야 돼가지고 그 말씀 못 드리고 문이 닫혔어요. 아이고, 그걸 해야죠. 네, 지금 대신에 인사이트 TV 우리 이나영 TV가 아직 개통이 안 돼서 인사이트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의 자매 TV가 우이종 TV, 인사이트 TV, 박예슬 TV, 임센식당 TV, 뉴스맥 TV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안진걸 TV까지 저희가 육남매인데 네. 육자매인데 네. 오늘은 인사이트 TV와 안진걸 TV가 이나영 양천구 갑인가 여인가 네. 양천갑 예비부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야당에는 민주당에는 정말 윤석열 김관 논쟁을 치열히 맞서고 투쟁하고 그렇지만 동시에 민생과 경제에 실력 있고 또 투철한 시인들이 절실하다. 지금 민주당이 뭐가 부족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민생 문제에 대한 진정성도 실력도 또 윤석열 김관 한동훈에 대한 불같은 투쟁 의지와 치열한 투쟁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암살 미술을 딛고 퇴원하셨으니까 빨리 옛날에 그런 투쟁과 실력과 사이다의 모습으로 민당을 잘 제리한 사이 끌어줄 것을 염원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TV, 안녕을 TV, 목요일 사람 속으로 양천갑 예비 후보 이나영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와. 자, 본인이 어떤 분인지 네.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 보니까 네. 네. 뭐 예전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맹활약한 건 알고 있는데 네. 한번 쭉 설명을 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인지 네. 저는 지금 이나영 후보님이 나오는 방송을 여기저기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순간에도요? 네, 알려야죠. 네, 열일하시는 몇 명을 더 민생연구소 10명이라도 100명을 더 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나영 TV가 지금 없으니까 저희라도 알려야죠. 네, 대단하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에이, 별 말씀을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생각해서 제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양천구 에서 40년 산 이나영이고요. 목동고 6회 졸업생이고 요즘도 제 동문들 후배들 또 저도 역시 목동에서 학교를 나와서 제 아이를 목동에서 기르고 있는 엄마인데요. 그런 제 또 후배들과 고향 후배죠. 고향 후배 여러 이제 학교들 나오신 목동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 또 아이를 키우신 엄마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 우리 동네가 지역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는 2017년도에 그 박근혜 탄핵을 불같이 외치시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님을 뵙고 네. 네, 와, 이분은 너무도 대단하다. 우리 나라의 희망이다. 그때 반했나요? 네, 그때 완전히 반해서요. 그전에는 몰랐었나요? 네, 사실은 제가. 그전에는 로스쿨생이었지 않나요? 로스쿨 공부. 졸업하고.
이제 출산을 하고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아이가 되게 이제 어렸는데 어린 아이를 이제 시부모님 시어머님께 맡기고 이제 이재명 캠프에 찾아갔었죠. 예.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정말 뜨거운 열기를 막 느껴서 이재명 캠프라면 2017년 네 대선 대선 캠프요. 네, 1차 대선 경선 때 네, 대선 경선 와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표님이 유명하거나 네. 유력 후보는 아니었는데 네. 와 거길 찾아가셨구나. 네, 진정성 네, 하나만으로요. 네. 그때 당시 제가 그 그냥 사회 문제에 특별한 많은 관심이 없이 그냥 살아온 그냥 모범생 그냥 제 앞만 보고 달리는 그 모범생 입장. 모범생 맞습니까? 모범생 맞습니까? 대학 완전히 굉장히 네. 공부만 열심히 했다는 소문은 들은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네. 사는 막 학생 운동이나 네. 학생회 막 뛰어드는 건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진보적인 생각이 있지만 응원을 하면서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아, 네. 그리고 성향 로스쿨 가고. 네, 그래서 학점 관리 열심히 네. 하고 근데 네. 그렇지만 이제 제 성향이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과대표 같은 거는 줄기차게 했었거든요. 아, 리더십과 사회 참여의 네. 마인드는 있었네요. 네, 리더십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요. 당시에 이제 제 동기들이 제가 중대법대 법대 국어학번인데요. 그 꼭 이제 칠판을 닦거나 이제 수업 준비하는 사람은 꼭 저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아, 항상 사명감에 열심히. 옛날에는 과대표가 막 이제 학우들과 함께 데모도 하고 막 체육대도 어렸는데 요즘은 칠판을 닦아주고 학우들이 좀 네, 그 복지를 지원해주는 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실하게 그런 걸 책임감 있게 잘 해서. 이제 저 동기들이 그런 걸 많이 이제 추천을 하더라고요. 묵묵히 항상 이제 학년 대표 그런 걸 4년 내내 한 번도 빠짐없이 했었는데요. 네. 로스쿨을 가서도 그냥 평범하게 공부만 하고 특별히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그러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그 점이 결국에는 제가 어느 순간부터 회의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네.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변해야 될 점, 너무 세상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점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늦게 진짜 서른 살이 넘어서 열병처럼 막 거기에 막 제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괴로워하면서 이제 그런 약간 뭐 사춘기도 아닌 서른 살 넘어서 오춘기와 같은 열병이 이제 왔던 찰나에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때마침 이제 폭발을 한 거죠. 2017년도에 그러면서 아 이분이 정말 대단하다. 직접 제 눈으로 이분의 진정성을 확인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갔던 거거든요. 네. 생각 기대 이상으로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현장이라면 그 2010년 촛불 시민혁명 1차 촛불 그 촛불 시민혁명 때 1차 집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명연설에서 굉장히 인기를 모았는데 그때 말씀인 거 아니면? 저는 현장에서 못 본 게 너무 아쉽긴 해요. 아, 그때 못 봤고? 2017년도 2월 달에 변호사 시험을 보고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로요. 당연히 시험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네. 첫 번째 형은 유튜브로 보고 네. 그다음에 캠프로 달려갔죠. 대선 후보 캠프로.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네. 네, 그래서 캠프에 가서 여기 어떤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게 보게 되었 보니 막상 보니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때 마음은 정말 이 뜨거운 촛불의 열기 염원하시는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고 싶다. 담고 싶다. 이분들을 담고 싶다. 그래서 2018년도 자봉단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네. 경기도지사 명캠프요. 아 이제 후보 네. 지방선거 자봉단 네. 그게 이름이 뭐였나요? 점점 자봉단의 시초인가요 그게? 네, 명랑 자봉단이요. 당시에는 명랑 자봉단? 명캠프의 재밌네요. 명랑 자봉단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는 자기 동네 살았던 것 좀 저기 자기 살아온 삶 네. 양천구의 토백인가요? 네, 네 살 좀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목동고 네. 목동고 양천을 대표하는 학교인가 보죠? 저희 대양천여고죠. 원래 양천여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양천여고를 나오고. 네, 양천여고. 아까 목동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 네, 근데 양천여고가 2002년도인가 저희가 졸업하고 나서요. 네. 사실 제가 네. 고등학교 다닐 때요. 네.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재단에서 지금 제 고3 때 담임선생님께서 교장선생님이세요. 지금 현재? 네. 네. 양천여고. 네. 근데 2002년도에 목동고로 이름을 학교가 이름을 개명하셨어요. 여고 아니 그 어떻게 돼요? 여고하고 양천고 양천여고를 합쳐서 목동고가 된 건가요? 아니면 요즘에는 보통 그렇게 합쳐서 이름 바꾸잖아요. 여고라는 표식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목동고가 여고예요. 여고입니까? 네. 여고라고 표시를 하면요, 이거 말씀드리기 좀 거시기한데요, 약간 그 여고는요, 여중 여고 나온 사람 분들은 잘 아세요. 여성분들은 약간 그 동네에서 쫓아가는 변태 아저씨들이 꼬여요. 그런 것도 있고. 여고를 안 써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죠. 네. 이제 남고란 말은 안 쓰는데 여성만 네. 네. 여류신 성인신, 그러냐, 네. 시인의 신이라느냐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차별과 편견을 네. 또 구별짓기를 불편한 구별짓기다. 필요 없다. 네. 맞죠? 이러면 우리가 상명여대 대학은 아직 여대를 쓰는 이유는 여성들만 가는 이제 독특한 뭔가 의무교육 기관이 아닌 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대학은 여대를 쓰는데 나머지는 다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여중 여고는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목동고가 됐다. 네. 그래갖고 아까 근데 그래서 목동고를 졸업했다 그랬군요. 네, 현 이름은 이제 목동고고 제가 졸업할 때마다 양천 여고, 예, 네, 양천 여고. 2002년도에 이름 바꿨다고. 아이들 또 다 지금 목동고를 갔습니까? 그 여고라서 저는 아들이거든요. 아, 아이가 셋 아닌가요? 아니, 아이 둘이에요. 아, 둘인가요? 제가 셋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되게 그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고 네. 착하고 또 아이 셋 낳은 애국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이 둘 낳은 사람도 애국자입니다. 아이 하나만 있어도 애국자고요. 네, 설령 또 정말 노력했는데 안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다 애국자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네. 아이 셋 이상이면 보통 더 애국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래서 그럼 첫째는 지금 양천에서 학교 다니고 있어요? 네, 저희 아이는 양명초등학교요. 양명초? 네. 둘째는요? 아니, 아이는 한 명이에요. 아들 하나요. 그때 한 명 나왔어요. 왜 셋이라고 소문이 나했죠? 그러니까요. 제가 근데 그 조카들이 나라 사랑이나 지금이라도 둘 낳아야 될까요? 빨리? 예, 예. 낳을 수만 있다면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건 서울인데 4살 때 양천구로 와서 네. 그 양천 토박이죠 사실상. 네. 지금 저 뭐 이제 식구들도 다 친정 식구들도 네. 네. 동생은 약국하고 있고 제부는 목동 땡땡 한의원이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집안이 다 약사. 동생은 약사. 네, 제부는 한의원 하고 있어요. 제부는 한의원. 네. 남편은 본여사. 네, 서초동에서 남편도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할걸 그랬어요. 남편도 지금 빨리 양천구로 와야죠. 와서 네. 무료 법률 상담도 하고 열심히 해야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잠깐 이제 이나영 선생님 나온 우리 생방송 인사이트도 아니고 TV 생방송하고 있다는 왜냐하면 지금 어렵게 예비후보로서 정말 바쁜데 아, 진짜 정정사항이 와주신 거거든요. 네,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네, 네. 예비후보 등록은 내일 합니다. 아, 근데 옷을 이렇게 입고 다녔잖아요. 아, 그냥 파란색이고요. 그건 사진. 아, 사진은 찍어도 되나요? 네, 그게 예비후보라고 표시는 아~ 그냥 양천갑의 이나영이다. 후보 준비자로서요. 아, 이건 쓸 수 있군요. 네. 예, 네, 근데 예비후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네. 예비, 그러면 적격심사를 통과했군요. 네. 그래서 내일 등록하는 건가요? 네, 내일 양천선관위에 가서 이제 등록하러 갑니다. 양천선관위 분들도요, 예비후보 왜 등록 안 하냐고 하시면서 엄청 공격해주세요. 아, 적격심사는 언제 났어요? 오늘요. 아, 오늘 났군요.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민생경제 공동수상 임세은 소장도 네네, 나고 맞아요. 많이 뜨시는 신인들이 많이 났던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임세은 소장님. 아니요, 아니요. 이나영님 축하드립니다. 임세은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나영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떤 직책이 있어요? 지금은 민주당,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중앙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위원. 네. 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역에서 보통 지역사회 기획에서 뭐 양천발전연구소를 만든다든지. 아, 그거 당연히. 네. 그러니까 전현직 경력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자랑스러운 명랑자본단이었다. 그것도 굉장히 좋죠. 네. 지금 지역에서는요. 그 우리 시립 목동 청소년 센터가 있는데 거기 운영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의 어떤 그 직책은요. 그래서 목동 시립 청소년 센터가 있거든요. 시립 청소년 센터 운영위원. 네, 운영위원. 그 나중에 후보가 돼도 사퇴 공무원 아니까 사퇴 필요는 네네, 없는 거죠? 명예직인 네, 명예직. 네, 명예직.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지금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거기 수영장이 있어요. 근데 수영장이 네. 너무 조명이 어둡다. 아. 네, 수영장 조명이 어둡다. 그리고 이제 시설이 낙후돼가지고. 그런 그 타일 같은 게 좀 벗겨지거나 좀 이렇게 낙후돼서 그런 점들을 많이 이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런 점들 소소한 그런 이렇게 좀 고쳐야 되는 부분들. 그런 네. 이야기들은 아마 양천구
돌아다니시다 보면 엄청 많을걸요. 네. 그리고 제가 좀 특히 느끼는 게요. 그 보도블럭이요. 최근에 네. 그 이기재 구청장님한테 네.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네. 네.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많은 민원을 넣고 있는데요. 네.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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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적인 예로 우리 이제 양명초등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이제 그 다니는 도로가 되게 협소해가지고 네. 좀 위험한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통 이렇게 저희는 양명초등학교는 혁신초등학교여서 그 지역의 할머님들께서 봉사를 해주세요. 네. 네, 엄마들이 보선 녹색 어머님의 이제 봉사하시는 게 아니라 할머님들이 이제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길이 너무 위험해가지고 그 도로 초등학교를 가는 길이 등하교 네. 길이. 네. 네. 거기서 차와 도로 폭이 인도 폭이 좁다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이제 차도로도 막 다녀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고 또 신서중학교 가는 이제 그 중학생들은 자전거 통학을 많이 하거든요. 네. 자전거 양명초등학교 옆에 바로 신서초등학교가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이 또 쌩쌩거리고 다니다 보니까 차와 자전거와 네. 아이들 초등학생들. 와. 네. 좀 위험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직접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현장에도 오셨었어요. 작년 겨울에 오셨는데도 그 시정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네.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이들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폭을 조금 이렇게 어떤 안전시설을 좀 하거나, 그 심지어 제가 거기가 이제 재건축 또 구간이 블럭이어가지고요. 거기, 그 건물주 분이 자기는 어차피 이 지역이 재건축이 되니, 이 영업도 그 거기서 이제 해물탕 그 찜을 하는 영업하시는 분이 12월 말에까지 계약이 종료가 되니 이제 계약 종료되셨잖아요. 자기가 그 마당을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담벼락까지도 허물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랑은 얘기를 이제 나누셨거든요. 근데 구청에다가 자기가 이제 적극 얘기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저는 이제 그러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지금 아직도 별반 미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민원을 넣으려고요. 정성이 부족한 것 같네요. 구청장이. 그러니까 구청장이요? 건물 소유주 분께서도 자기 담벼락을 허물어서 아이들 인도에 다니면은 이 천사 같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대 거기가 제일 위험한 곳이군요. 네네. 그 구간 그렇게까지 소유자 분께서 사유지를 내놓겠다라고 하셨는데도 그 담벼락 허무는 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네네. 뭐 이미 그 국회의원 못지않은 열정과 애정으로 좋은 일 하고 계신데 우리 이명길님께서 똑순이 응원합니다. 별명이 맞습니다. 똑순인가요? 양천의 똑순이? 네, 최근에 이렇게 또 많이들 불러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좋네요. 그 다음에 엔돌피님께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우원님이 되시고 벌써 당선됐나요? 아유, 네. 당선된 것처럼 아무튼 꼭 당선되셨으면 하는 염원으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봉재님께서 저는 임선식당 유튜브 방송에서 임선식당 보기에는 서울 관악구 미림 요구 나왔어. 김봉재님께서 임선수장 이나영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검증이 이제 오늘 적격 심사 통과한 거. 다들 이제 신인들이 이번에 여러 명 보이더라고요. 네. 그동안 기다리셨을 때 저도 축하드리고요. 속초 민찬님께서도 건강에 지지응원합니다. 안진근수. 나영님 지지하는 줄 알았더니 안진거를.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역시, 네. 예, 또 아무튼 지금 우리 백일곤 장군님께서도 계속 응원글 올려주고 계시고 여러분 이나영 선생님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셔야 되는 와중에 네. 여기까지 와주신 정양열 TV님 오셨네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이 폭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많은 그 네. 방송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셨겠지만 듣다 네. 보니까 많은 그런 그 암살 미수범의 행각에 대해서 많이 담아내신 거예요. 네. 우연이긴 하지만 네. 대표님의 애정으로 찍다 보니까 많이 네. 잡힌 거죠. 네. 그래서 정열TV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막 그 언론에서도 인용도 하더라고. 아까 정열TV님 아까 우리 서울의 소리 용산건잠 농성 때 제디 특별히 열심히 응원하고 네.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쭉 백운 장군님 아까 말씀드렸고 축복사랑님 우리 김수환님 왕깨미님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기 더 여러분 우리 이나영 선생님 응원하는 양천의 똑순이 우리 홍불리 청년TV도 들어오셨네요. 네. 예, 이분도 아주 유명한 유튜브시죠. 현장 유튜브죠. 근데 원래 정치타파TV 친하시잖아요. 네. 그분
오늘 생방송 같이 할 거 그랬다. 그쵸, 그쵸, 그쵸. 지금이라도 하라 그러세요. 아, 네. 전화해서 네. 지금 안진걸 TV랑 하고 있다. 빨리 네. 긴급 송출. 예, 네, 전화 마세요. 제가 혼자서 지금 잠시 여러분들한테 대화. 오, 정치타파 TV 들어오셨어. 들어오셨어요. 아, 지금 전화 연결 한번 할까요? 아, 전화 연결 한번 하시고요. 네. 정치타파 TV님. 네. 정치타파 TV님. 피디님, 정치타파에 긴급 공동송출 하세요 해서 이나영 선생님 날리고 그 다음에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구독 좋아요도 누르셔야죠. 스피커폰 최대치 해갖고 주세요. 네. 정치타파 TV 여러분 아시죠? 김강호님께서도 안다고 올려놓으셨고 이 기본사회님 이나영 화이팅 필승을 기본사회도 아시죠? 네. 그거 왜 아까 제가 말한 직책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기본사회 뭐 맡고 계세요? 아, 저는 기본사회는 양천 기본사회 대표님인가요? 아, 이분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아, 방송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네. 우리 인사이트 TV에서 김가훈님 그리고 인사이트 TV님 계속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더더더 들어와 주시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정치타파 TV님은 댓글만 달고 방송으로 왔나요? 우리 소다님께서 정치타파 TV님 너무 좋아. 네. 그렇죠. 정치타파 TV님은 저번에 여수의 조계원 우리 전 경기도 정책수석 네. 북콘서트에 저랑 같이 갔어요. 그렇죠. 와, 네. 거기서 방송하는데 진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네. 그 애청자들의 집중도가 높더군요. 네. 이게 지금 정치타파 TV에서 틀고 있나 안 틀고 있나 제가 감시하러 가겠습니다. 네. 아, 실시간 그렇게 바로 확인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나영 선생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착하게 살아오셨고, 양천이 이제 고향이나 다름없는 네 살 때 이사 와서. 네. 열심히 본인도 목동고를 나오고 옛날 양천역을 나오고 아들도 네, 지금 양명초등학교 다니고 올라갑니다. 네. 그 다음에 식구들도 다 대부분 양천에 있고 네. 근데 이제 또 기본사회 관련 일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포럼. 아, 기본소득 포럼은 네. 초창기에만 참여를 하고 네. 그 잼잼 대선 때는 잼잼자봉단 국민참여 플랫폼에서 잼잼자봉단을 하면서 이제 지역분들이나 인근분들이나 그때 이제 잼잼자봉단 양천방 관리는 또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잼잼자봉단을 아니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풀어온다고 막 돌아다니는 기억이 나는데요. 아, 근데 양천 기본사회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기본사회가 막 전국에 집을 만들던데요. 네네, 그렇죠. 만들어야죠. 아직은 네. 못 만들었습니까? 네,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아, 그 비교적 출마 결심을 좀 늦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그러다 뭐 원래 생활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네, 아니 그 지역에서는 사실은 제가 가장 반성하고 지금 뼛속까지 깊이 참 통탄할 일이요. 지역에서는 저랑 친한 분들은 이재명 대표님을 뭔가 그 정치적 활동을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도우는 사람이다. 민주당 지지자다라는 정도만 아시고 네. 예, 지역에서는 저 사람이 정치인인가라고는 거의 이제 인식을 못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양천 가면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나오게 된 거거든요. 출마를 그래서 올해 상당히 늦게 결심을 해서. 아,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어쨌든 실제로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고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님을 적극적 이재명 대표님 적극적 응원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다 보니 네. 정치가로서의 이미지는 많이 못 줬다는 거네요. 지역사회. 네, 그래서 그 지역분들이 많이 놀라셨어요. 네, 그리고 되게 많이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보신 동네 분들이 오? 아, 진짜야? 많이 이러시고 또 우리 그 학부모들 네. 아니 깜짝 놀랐겠네요. 땡땡 엄마가 어머 그래서 진짜 근데 응원해요 많이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네. 네. 엄청 맑고 순수하게 생기셨잖아요. 우리가 애모 평가를 하면 안 되는데. 네, 고맙습니다. 뭐 이제 아름답다 멋있다는 덕담이니까 좋은데 네. 이제 뭐 애모 평가를 하면 안 되는데 다만 인상이 좋고 네. 맑고 순수한 인상이다. 뭐 이런 정도의 덕담이나 응원은 가능할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네. 되게 순수하고 순진한 분이라고 이렇게 네.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알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도요. 네. 이렇게 그냥 하다못해 평소에 원래 제 삶이 그렇거든요. 그냥 이렇게 어떤 이제 동네 같은 동에 사시는 분이 팔을 네. 좀 불편하셔가지고 네, 어르신이요. 네, 네. 팔이 불편하셔가지고 비 오는 날 네. 이렇게 동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우산 좀 펴줘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도 아는 분이니까 우산도 펴드리고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말로 제가 이제 이 동네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고 사는 이웃으로 더불어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이게 그
여기 동네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정치인이 내가 아는 정치인이 나온다니까 너무 이상하고 신기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나랑 친한 평범한 이웃이 네. 학부모가 네. 또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네. 꼬맹이가 나온 거 너무 신기하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금 청년인가요? 저, 네, 그 민주당 45살 민주당이 45세까지 청년이고 네. 신인 가점 청년 가점 있는 네. 거죠. 자 이제 그건 또 나중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굉장히 주변 분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치를 결심하게 됐어요. 특히 후보를 결의한다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굉장히 네. 본인의 실존을 걸고 네. 또 가족들 중에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가족 친지들 중에도 보면 정치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막 안티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네. 그 과정을 정치를 결의하게 된 과정을 한번 제가 이 오로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네. 어떤 사람인지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정말 대단하다. 네. 이분이라면 이분이 하고자 하는 거는 반드시 이 이번 생애에 제가 살면서 이루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결심까지 하게 이제 하고 늘 마음에 품고 살았거든요. 네. 그런데 딱 보니까 대선 때도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예,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분을 알리고자 하는 게 제가 그냥 제가 출마하지 않으면서 제가 현업 정치인이 아니면서 이분에 대해서 알리거나 이분의 정치를 펼친다는 게 많은 한계가 있구나.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열심히 잘 하고 더구나 저희 가족들이 제가 그동안 이제 짧은 세월이 아닌 7년을 함께 이렇게 꾸준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7년 동안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한 소리 7년이네요. 네, 벌써 2017년이니까. 2017년 초부터 네. 7, 8, 9, 10, 11, 12, 13, 14. 연도로는 8년차, 횟수로는 네. 만원 7년 조. 아. 그러면서 그래. 이재명과 함께 제대로 된 정치를 해 버려라 하고 응원해 줬군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가족분들도요. 네. 하루 이틀 본 세월이 아니잖아요. 시댁에 동작구 상도동에 이제 시댁 분들이 이제 많이 사시는데요. 저희 시부모님과 뭐 친척 분들, 그다음에 저희 친정 식구들도 이제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반대하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도 없어요. 아 남편도? 네. 아직 아들은 어떤 뭐래요? 아들은 이제 엄마가 이런 파란 옷을 입고 네. 본인 등교할 때도 네. 원래 이제 뭐 교통 이렇게 하시는 자원봉사 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 인사드리고 항상 네. 아이들 저기 등교길에 등하굣길에 뭐 어려운 건 없나 위험한 상황은 없나 이렇게 항상 보고 같이 네.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파란 옷을 입고 다니니 우리 교통 자원봉사 해주시는 우리 그 할머님들이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첫째는요. 매 2년을 지금 아이가 3학년이니까 2년을 네. 오롯이 매일 빠지지 않고 봤는데 네. 갑자기 나간다고 하니까 또 우리 또 당대표님 이재명 네. 당대표님 찐 지지자분이 계세요. 네. 지역에도 양천구도 꽤 많죠. 많으세요. 전국적 지금 현재 뭐 예상 대선 후보 뭐 압도적 1등에 네. 전국적 지지자들을 엄청 갖고 계신 분이니까. 서울구치소 앞에서 네. 그 이제 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 하던 날이요. 날 세고 오롯이 네. 그 앞에서 날을 세고 네, 비를 다 맞고 날을 세고 그날 네, 저는 그날. 스피스 방송 끝나고 사람들 모여서 분노의 술을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기각된 거 보고 집에 갔어요. 제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그 계속 서가지고 앉을 데가 없었어요. 그 구치소 앞이 그 대표님 때문에 처음 가봤는데요. 앉을 자리가 없고 비는 계속 오고 비를 다 맞고 거의 날을 새고 이제 너무 좋아서 기쁨에 눈물을 막 부둥켜 안고 흘리고 너무 기분 좋아서 피곤한지도 모르고 이제 집에 와서 잠깐 이제 애는 이제 자고 있으니까 잠깐 이제 내 학교 등교를 이제 시키려고 이제 가니까 또 이제 거기 우리 또 지지자분들께서 와 진짜 예? 막 그 새벽에 상황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치소 갔다 왔습니다 하니까 저를 또 부둥켜 안고 진짜 뭐 고생 많았다 욕받다 네. 뭐 잘했다 막 이러시면서 네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출마를 파란색 옷을 이렇게 잠바를 입고 제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진짜 잘했다고 예? 잘 결정했다고 막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중간 결론은 평범한 자원봉사단이고 네. 또 평범한 지역사회 봉사 일꾼이고 학부모인데 이재명 대표를 2010년 17년부터 봤고 네. 또 촛불 시민명에 동참하면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아 이재명 같은 사람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 됐으면 좋겠다 해서 네. 두 번의 대선에 즉 뛰어들었고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서 엄청난 탄압을 받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고, 실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폭력과 증오와 악마화를 선동하는 분위기 속에서 암살 미수 당하셨고, 그 전후에서 안 되겠다, 그냥 자봉단 또는 시민의 한 사람 또는 캠프의 어떤 조용히 일하는 묵묵히 일하는 일꾼을 넘어서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함께하는 정치가 돼야 되겠다. 그것도 민주당에 제대로 싸우지 않는 의원들도 많고 또 입만 열면 이재명을 음해하는 분, 이번에 물론 몇 분 나가시긴 했는데 그런 흐름도 있으니 맞서 싸우고 지키고 또 함께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고 그렇게 결심한 거네요. 근데 거의 키워드는 이재명이네요. 근데 이제 양천구 가면 이재명만으로 정치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지지라고. 네, 그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 쭉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 뭘 공약인가요? 아, 네, 뭐 그. 네, 아무튼 자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저는 옛날부터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거나 또는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1야당 대표로서 또는 지난 대선에서 썩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지했거나 비판적으로 지지했거나 아니면 속적으로 지지했거나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정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있었는데 뭐 국민으로 봐도 한 절반 되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안팎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었겠습니까? 최소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선거운동을 함께하거나 적극 지지자이신 그 특히 적극 지지층일수록 이나영 선생님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정말 7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헌신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두 번의 선거를 발로 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참모로 분류되는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뛰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 어떤 정체성과 어떤 열정을 갖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총선은 이재명 후보를 지키겠다. 이재명과 함께 투쟁하겠다는 것만으로는 50%는 되면 나머지 50%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역을 또 대표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국민 전체를 또 대표해서 민생 문제라든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국민 경제 이슈에도 싸워야 되니까. 네. 또 아까 지역 현안도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어서 준비하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피켓도 준비하시고. 네. 예, 보기 좋습니다. 네. 양천 갑은 목동 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대표적으로 재건축, 재건축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재건축을 해가지고 집값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지역 주민들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안을 들여다 보면요.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고 너무 낙후가 돼서 살기 불편한 게 너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주거 환경 개선과 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재건축은 반드시 정확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각 단지별로 제가 이제 저는 이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각 단지별로 지금 그 다른 상황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재건축이라는 것은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의 그 한 분 한 분의 자기의 그 재산권을 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주도로 국가 정책적으로 이 뭐 그 기본적인 틀은 법 재건축 관련된 법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재건축 추진 조합에서 절제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제 바로 또 기사 하나 떴는데요. 고양시 가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안전 진단 없이 무조건 재건축하겠다. 30년 되면 무조건 재건축. 이건 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거는 거의 그 대통령께서는 많이 착각하고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법조인 출신 대통령께서 자기 말이 법입니까? 관련 법이 다 있고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 말로 한 큐로 저런 말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그러면은 책임지고 장담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 제가 기사를 찬찬히 보니 결국에 마지막에는 국회와 협의를 하겠다. 네. 예. 네. 그 법을 제가 뭐 전두환으로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독재 뭐. 독재 식으로 전두환 독재, 윤석열 독재. 네, 군부 독재, 검찰 독재. 네. 거의 이제 허언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게 그렇죠. 허언이죠. 네. 그런 기사를 막 내보냄으로써 그러면 목동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단지 그 말 하나만으로 본인들에게 뭐 표를 주고 잘한다 박수를 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오선이십니다.
네. 이미 그 단지별로 지금 이거 수십 년째 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심지어 오세훈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신통 기획이라는 거요. 그거 알맹이가 없다고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다 비난하고 계세요. 신통 기획이 알맹이가 없습니다. 신통 기획? 네, 신통 기획이라고 해가지고 재건축을 신통하게 뭐 신박하게 빨리 끝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네이밍만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에? 어떻게 신박하게 해줄 건데라고 했을 때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짜 뉴스에 이어 가짜 정책으로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든 오세훈 시장이든 한번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지역 주민들과 한번 대놓고 이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 건지, 당신들이 얘기하는 점이 재건축을 어떻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건지 얘기해 달라라고 정말 국민 대토론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재건축 재개발 여러분, 물론 거기서 사는 분들 입장에서 아, 30년 지났으니까 절차 복잡한 게 없이 바로 재건축 해버리고 그렇게 해갖고 용적률 올려갖고 상향해가지고 아, 뭐 내가 큰 평수를 옮겨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뭐 이익을 남겨가지고 몇천만 원 벌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집값이 뛰어가지고 매덕을. 근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건설 경기가 안 좋거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요, 오히려 본인들이 돈을 매덕을 내야 될지도 모르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면 일단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이사를 갈 그렇죠. 것이며요? 주로 아이들을 아이들 학창원에게 교육은 주는데 어떻게 할 목돈이 거며, 없는데요. 교통은 또 어떻게 할 거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었던 거고, 보완하는 거고, 조합의 비리 이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에 대한 투명함, 공정함, 이런, 굉장히,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 멋대로 군부 쿠데타 일으켜서 성공하면 양명이고 실패하면 반역이야! 이렇게 해서, 에이, 30년 지나면 바로 재건축해버려!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사는 사람들도 다 이해관계 다릅니다. 무조건 30년 됐으니까 재건축하는 거 찬성할 거죠. 아닙니다. 저도 재건축 아파트 살아봤는데, 세입자로. 건물주들이 반대가 꽤 있어요. 아직 멀쩡한데, 뭘또뭐 이사를 가고, 분담금 더 내라고 그러고, 나는 뭐큰 집으로 옮기는 것도 싫다. 왜냐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경우. 가면 오히려 관리비면 더 나을 거 아니냐. 에너지 소비도, 환경을 중요시해. 여기는 젊은 부들도 반반산 맞아요. 큰 평으로 옮기면, 뭐 넓어 좋긴 하지만, 관리비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모도 많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사는 세입자들은 30년 되자마자 무조건 쫓겨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아예 안, 불가능한 것을 지가 지금 총선에서 오늘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지율 32%로 떨어졌고 반대 부정층이 62% 거의 지금 더블 스코어하고 다음 총선 어떻게 할 거냐? 그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가 압도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쯤 용산 맨날 이런 저 돌려볼 거거든요. 국민 세금 들여가지고 혈세 탕진하면서 심판 받을 것 같거든요. 안 되겠다. 만약에 참패하면 윤석열, 김건희 한동 감옥 가야 되거든요. 퇴진당하나 탄핵. 그러니까 막 치러 다니는 거예요, 막. 네, 막 예. 내실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제 기사도 보고 무슨 저기 고양시 가셔가지고 30년 되면은 무조건 재건축 할게 막 와, 저런 허언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무책임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네, 목동초등학교는 지금 학교 자체가 조금 그 학교 건물 자체가 좀 부실해서 학교 측에서 그 학교 건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학교를 좀 잠시 휴학을 하고 그 목동초등학교 엄마들한테 이제 그 조사를 했더니요. 엄마들은 아이를 목동에서 학교 보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사를 왔는데 절대 안 된다. 우리 학교 다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 학교 아니, 졸업하고 학군이나 교육환경이 하세요. 좋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갑자기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거 들어가면 상당히 지금 제가 30년 더된 데도 많이 있죠. 아까 85년부터 지금 87년도에 1단지부터 그러면 14단지까지 뭐 14단지는 그러면 80년대 초반이면 9, 한, 그러니까 3, 40년 됐는데 딱 목동도 해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결정이 되면 문제가 크게 된다는 거잖아요. 세입자든 건물주든 간에. 맞습니다. 더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두 번째로 저희 목동에서의 현안은 교육 문제입니다. 목동이 이제 하원가가 잘돼 있고 또 동네가 또 이제 안전하고 조용하고 주택가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주로 아이들 교육시키기에 좋아서 학교 폭력이 거의 없고 학교 폭력이 많이 없고 아이들 키우기가 좋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저희 아이도 이제 유치원이나 이제 초등학교도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전학을 많이 오더라고요. 전학을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제
하는데 요 학원 문제들이요. 학원들이 요즘에 특히 입시에 있어서 뭐 상담비라든지 이런 것도 그 교육청이 이제 그 학원 그 세무 당국에 신고하는 것과 이제 다른 폭리를 취하면서 예. 입시 상담을 한다든지 예. 그런 부분들 또 학원 그 학원가들이 좀 늦게 끝나서 너무 늦게까지 아이들을 이제 막 붙잡아 놓고 공부를 해 가지고 아이들이 늦게 귀가해 가지고 그런 문제, 안전 문제들 그런 거 엄마들 특히 신경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심으로 좀 그 많이 들 이제 또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라든지 또 학부모 입장에서 서로 그 이해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개선할 점들을 개선하고자 네.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재건 재개발 이슈가 있고 근데 이제 하도 오래됐다 보니까 주천안 이슈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난 네. 생활난이 재건축의 근거가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저는 재건축을 무조건 하지 말자는 말은 아닙니다. 네. 생활 너무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주차 문제 때문에 저녁마다 아침마다 고생이면 네. 어떤 의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근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의견은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윤석처럼 법과 제도와 주민들의 그런 지혜를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될 과정을 싹둑 빼고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 그것도 지지율 올리려고 하는 이런 거리를 지금 규탄한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어서 교육 이슈가 있다. 네.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이긴 하지만 뭐 네. 사교육 문제라든지 네. 학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계속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제 정치의 결심은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을 바꾸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몰아내고 이재명을 다음 대통령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정말 투철한 네. 열정으로 했지만 그러나 내가 비례 후보가 아니고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과 호흡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양측 40년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삭하게 지금 알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문제도요. 네. 지금 그 부동산 PF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요. 지금 재건축이 어디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실시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단지별로 또 이제 그 구역구역별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실시간 소통하고 있고 방송에서 말하기는 좀 부적합한 또 측면이 네. 있어서 네. 자세한 얘기는 그렇죠. 네. 아니 오늘은 어차피 네. 지역 현안 심층 방송이 아니고 네. 인간 이나영은 누구인가? 네. 맑고 순수한 존재. 인간 네. 이나영은 왜 정치에 뛰어들었나? 네. 그러니까 지역심 좀 줄여도 돼요. 왜냐하면 네. 다른 분들이 보기에 양천에 대한 관심 부족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양천 네. 안 사는 분들은 네. 오히려 인간 이나영의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한 투쟁 의지. 네, 그렇죠. 이재명 대표 2년. 네. 이런 걸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천 이야기는. 얼른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네네. 마지막으로. 얼른 마무리. 네. 그래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중심으로.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 주옥 같은 총선 공약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네.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온 동네 초등 돌봄 이거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이제 엄마들이 경력 단절이 아이를 키우기 육아 때문에 네. 네. 경력 단절이 되고.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아이가 또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하면 이제 다른 자기 본인의 또 이제 일을 해볼까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역시 초등학생은 엄마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쉽게 또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총선 공약으로서 온 동네 초등 돌봄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의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지자체와 학교와 교육부가 이제 총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더 그러면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네. 온 동네 초등 돌봄 그리고 그 너무 좋은 공약인 네, 것 그리고 같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네. 요즘에 고학력이기 때문에 네. 전공도 다양하고 그런 자기의 또 재능을 기부할 수 있고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또 내 아이처럼 다른 아이를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저도 내 아이처럼 다른 아이를 같이 돌봐주고 엄마들끼리 지역사회 봉사하고 같이 친분을 쌓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엄마들이랑 요즘 교감을 많이 하거든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네. 했는데 아이를 온전히 잘 키우기 위해서 그렇고 지금처럼 육아 양육 관련해 다양한 고충 그게 비용 부담이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의 문제든 또는 그러니까 아동 권리나 복지가 보장되는 문제든 온 마을이 네. 온 동네가 아이들과 초등학생들을 돌보자 네.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까지도 지원하자 저는 거기다가 민주당이 아동수당
아동 청소년수당 50만 원 신설도 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요즘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이슈 파이팅 치고 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나마 초등돌봄회의는. 네. 뭔가 옛날 친환경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경제민주화 같은 아젠다가 안 보인다는 지적을 받아요. 네. 근데 이렇게 정말 거의 인구 소멸 국가, 네. 영순위 국가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는데, 네. 그건 아동 청소년수당 50만 원으로 상향해서, 그리고 연장해서 지급기간도 비용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부부는 도와줘야죠. 또는 사실혼 관계, 네. 또는 미혼모든 미혼부든, 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가족 형태에 대해서는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아이를 어떻게 낳는지 묻지 마세요. 일단 태어나면 무조건 축복해주고 응원해주면 됩니다. 예. 뭐 극악한 범죄에 의한 것만 아니라면, 네. 그런 경우는 좀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프랑스, 캐나다가 출생률 올라간 배경에는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축복해주고 응원해주고 막 피곤하게 안 하고 엄마든 아빠든, 그다음에 아동수당, 청소수당, 고등학교 3학년 때 50만 원씩 대학 무상교육, 이게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제가 프랑스 분들한테 이다도시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이다도시. 아, 직접 들으셨어요? 제가 이다도시님하고 옛날 TBS에서 방송을 한 두 번인가 했습니다. 와, 역시. 예,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농담이고요. 자, 계속해 주십시오. 이게, 네. 이게 민주당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양천 마음으로서, 네. 이나영 선생님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네요. 네. 예,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정 주 5일 점심 제공이요. 예, 그거, 네. 너무 좋아요. 지금 양천갑도, 네. 상당히 노령화. 원하는 사람은 저녁도 좀 드시면 안 될까요? 점심 다 같이 드시고, 네. 저녁에도 만약에 집에 가족이 없다. 그러면, 네. 남아 계신 어르신들끼리는 저녁도, 네.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나갈 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먼저 설명부터, 네. 하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니 노인정의 초대를 많이 받아요. 노인정 초대받으면은, 우리 노인정 놀러와. 막 이렇게, 네. 하시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뵈면은, 너무 동네가 따스하고 훈훈한 거예요. 노인정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시고, 같이 이제 뭐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시고, 이제 연령대가 비슷하시니까 옛날 이야기도, 옛날 동네에서 다 막 30년, 40년 사신 분들이셔서 이제 옛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시는데, 아예 이것을 이제 주 5일 점심을 제공을 한다 하면 부담 없이, 네. 부담 없이 식사도 하시고 아주 좋습니다. 너무, 예. 좋다, 훈훈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정책 공약을 민주당에서, 역시 민주당은 생각이 참 깊고 많으시구나. 네, 예,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네. 시아님께서 저녁은 이제 점심은 무료로 함께 하신다면 저녁은 선택의 문제가 있으니까, 네. 무료 말고 좀 아주 저렴하게. 네. 집에서 혼자 드시는 것보다 낫게, 네, 또 비용,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아무튼, 계속 우리, 이나영 선생님 응원해주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봉재님께서, 이나영님 서울 양천 고향입니다. 이렇게. 네. 예, 고향 맞죠? 고향이죠. 네 살 때 갔으니까 사실상 고향이나 다름없죠. 기억은, 어렸을 때 기억은 양천구부터 시작하겠네요. 어떤, 네. 천재들은 3살 때, 4살 때가 생각난다는데 저는 생각 안 나거든요. 이나영 선생님 언제부터 생각나세요? 저는 사실은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학교 앞에서 태어났는데. 네, 태어나고 거기, 그게 기억납니까? 네, 거기 마포구 신수동 성당이 있거든요. 그게 기억이 납니까? 그래서 그 성당에 어렸을 때도 다녔던 기억이. 아니, 그러니까 2살 때, 3살 때가요? 아니, 그러니까 3살 때, 4살 때 그때 따라갔던 기억이 얼핏 나요. 와, 그 천재들이라고 그런다던데요? 천재는 대부분 다섯 살, 여섯 살때 생각난다 그러던데요? 네, 생각이 나긴 나요. 그래서 옛날 사진이 있어서요. 저는 솔직히 여섯 살 때부터 생각이 안 나요. 네.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정말 어렸을 때 생각은요. 여기 어렸을 때그 요강 깨져갖고 여기 흉도 있는데 그것도 전혀 생각 안 나고요. 그냥 저는 여섯 살때 밖에 놀고 있는데 엄마가 징그라 밥 먹으러 들어와! 자, 들판에서. 여섯 살 때부터. 예, 그때가 여섯 살 때였다는 기억이 나요. 그게 첫 기억이에요, 제 인생에. 네. 전 4살 때 제 동생이 태어났거든요. 와. 그때 산부인과 제 동생 태어난 날도 생각나요. 천재다, 천재. 천재는 아니고요. 그게 생각이 났더라고요. 애플모님께서, 아니, 선생님 술, 아유, 제가 웬만하면 방송 때는 술 안 먹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잠을 못 자고 굉장히 일정이 많으니까, 그러면 얼굴이 약간 불구스름해지더라고요. 피곤한 상태. 아까 매불쇼에서도 그랬어요. 좀 피곤하더라고요. 네. 아니, 술 안 먹었으면, 먹었다면, 저는 먹었으면 먹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요즘은 뭐 유튜브, 저녁 유튜브는 술 먹으면서 하는 유튜브도 있는데요. 네. 스피스 왁자지 거를 아예 술을 줘요. 술 먹으라고 해서 제가 그거 믿고 밖에서 술 먹다 갔는데 술이 안 깨갖고 한번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 먹으니까, 네. 적당히 술 먹은 척 해야 되는데 저녁 먹다가 좀 많이 먹어버렸어.
누가 글라스로 따라줘갖고 갔더니 이제 스피스토로라는 데 실이 올라오는 거야. 얼굴이 좀 빨개져가지고. 네. 아, 그때는 조금 죄송하더라고요. 아무리 자유로운 방송이 나더라도 시청자들과 그 동료 패널들에 대한 예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먹고 가는 건 생각하는데 많이 먹고 가는 건 무례인 것 같아요. 제가 네. 한번 박시영 TV에 한번 스피스 한번 조금 술 조금 많이 먹고 간 적 있어요. 지금이라도 죄송합니다. 안진걸 TV 편하니까 좋네요. 자, 하나 더 있네요. 아, 노인정 주요 점이 이제 또 저도 네. 하나 더 이 세 개 말하지 않았어요? 네네. 간병비 건강보험 아 이거 너무 네. 1호 공약으로 간병살인 와 네. 간병파상 간병살인 네. 부모님 한 분이나 두 분 아프신 분들은 지금 네. 다들 이제 다들 계속 고령화 초고령화 가고 네. 어머니 아버님들 연세가 이제 70대만 해도 괜찮으신 분들이 많은데 80이 되시면요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많습니다. 70대도 네. 있으시지만 뭐 전 국민의 문제죠. 이야기 네. 한번 해주십시오. 그 부분들 네. 좋네요. 네, 그래서 간병비, 간병 파산, 네. 간병 살인까지 비극적인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네. 아, 이게 너무도 사회적 문제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공약 1호로 이것을 이제 바로 발표를 하셨을 때 제가 우리 저희 이제 양천갑에도 이제 상당히 양천갑의 그 지역의 법정동은 목 1동부터 목 5동 그리고 네. 신장 1동 6동이거든요. 근데 인구 비율을 보면 상당히 고령 많이 돼 있으시고 또 자녀분들 다 출가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프신 분들도 많고 동네 내과에 가보면은 네. 막 병원 혼자 왔어. 막 오래된 동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르신들 더 네, 많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병원 많이 다니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병원 오시지만 이제는 뭐 누군가의 조력을 간병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실 텐데 그래서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는 이런 공약 네 절실히 지금 다 이 모든 1호, 2호, 3호 공약이 지금 발표된 공약들이 너무도 주옥 같은 정말 우리 민생에 네 매우 좋습니다. 네,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매우 좋지만 더 좋게 하려면 이나영 선생 같은 신인들이 한편으로는 윤석열, 김건희 논쟁을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그래서 현 대표 이재명을 죽이고 전 대표 송영길을 구속시키고 틈만 나면 또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도 거의 100여 명 안팎 지금 수사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씨가 나가는 게 너무나 배신이고 철없는 행동이죠. 지금 당장 본인이 당대표였고 국무총리를 했던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근데 이만하면 아픈데요. 제가 오마이TV에도 또 안진걸TV 쇼츠에도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규탄한 것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퍼뜨려 주시고요. 서민 교수하고 제가 토론한 것도 이건 국민들이 보면 볼수록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과 그 세력을 비호하는 세력들의 문제점이 잘 드러난다고 하니까 이마카TV 쇼츠 두 개가 떠 있거든요. 이마카TV 우리 상대PD님한테 말씀드린 안진걸TV도 빨리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널리 알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중간 광고 해봤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자 온마을 초등 돌봄 네. 나아가서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우리가 아동 청소년 한 달에 50만 원은 드리자. 돈이 없어서 비용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일은 아이를 포기하는 일은 없게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또 제가 뭐라 했죠? 하나가 노인정 주 5일 점심 제공 네. 이제 일종의 노인정 무상 친환경 무상급식 우리가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하는 것처럼 매우 좋습니다. 유치원 그다음에 노인정까지 확대하는 거죠. 근데 저녁에도 이제 독과하시는 분들은 저녁도 무료 네. 또는 네. 최소한의 비용으로 네. 남아서 드신 분들 물론 이제 일부 노인정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하세요. 남아가지고 네, 이제 네, 식사도 하시고 네. 뭐 하트도 치시고 그러잖아요. 반찬도 서로 갖고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좀 네. 제도적이고 예산적인 지원도 해서 어르신들이 진짜 소외되지 않도록 네. 서로 건강도 걱정하고 이제 어차피 이제 아이들이 하나하나 없는 집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집단지성이나 집단지혜를 우리가 발휘하는 것처럼 사회를 바꿀 때 동네에서는 집단 돌봄, 상호 돌봄, 상호 네. 뭐 후원, 네. 상호 보살핌, 네. 옆집 할머니 괜찮으세요? 앞집 아저씨 괜찮으세요? 앞집 할아버지 괜찮아? 이렇게 서로 네. 경로당과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동네 커뮤니티로 복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가 간병미 보험 같은 경우도 정말 보험이 적용 안 돼가지고 가장 우리 현재 서민 중에 부모들이 자식들 고통받는 건데 너무 잘한 겁니다. 근데 더 역시 저것도 더 나와서 뭐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예 의료비 걱정이 없어야 된다. 옛날에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건강보험료를 조금만 더 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실손보험, 심지어 실손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이 60%밖에 안 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65% 향해 가다가 윤석열이 지금 다시 이걸 거꾸로 엎드리고 있는데 나머지 30, 40% 비용이 부담되니까 실손보험에 다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제2의 국민보험화 돼버렸잖아요. 네. 다 그것은 서민중산층 가계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좀 더 과감하게 민당이 정책을 내시도록 여러분 저랑 함께 더 많이 촉구해 주시고 또 호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생과 결부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전세 보증금 사기 엄청난 사기 문제지 않습니까? 예, 네, 제가 그 델리민주 방송을 보다 보니 그 민주당 최고위 회의를 하고 계신데 그 원양어선 타신 분 네. 전세 보증금 사기로 이제 결국에는 그 돈을 벌려고 원양어선까지 탄 청년의 그 방송 실시간 방송을 제가 보면서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전세 보증금 사기를 한 그 가해자 분께서 어떤 분은 파산 면책을 받으셨다는 기사를 봤어요. 네. 그걸 보고 제가 우리 지금 현재 그 파산 회생 제도가 이분들이 요건만 갖추면 면책까지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십억 수백억대의 돈을 전세 보증금을 해서 이제 그 요건이 됐으니까 파산하고 면책까지 받으셨겠지만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결국에는 이 전세보증금 사기는 이분들이 평생 모으신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가져가가지고 그렇게 예? 반환을 못해주는 그런 사기를 맞으신 건데 이분들은 또 파산을 통해가지고 파산 회생 절차를 통해서 또 이 그 민사적인 책임을 털어버리는 예, 이거 너무 부당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사기와 관련된 분들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이분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산을 그 많은 돈을 아주 구조적으로 잘 은닉 어떻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면책도 받고 또 심지어 회생 요건에도 맞게 처음부터 이것을 절차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서 돈을 찾아내서 이 사기 피해자분들에게 돌려줘야죠. 반환하도록. 그래서 네. 파산 회생 제도에 있어서 전세 보증금의 사기의 경우에는 조항을 추가적으로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미 이제 우리 민주당이 주도해서 정의당이랑 같이 그 지금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이 생명과 같지 않아요. 특히 2030 피해자가 네. 90%인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돈이 없었고 빌라 이런 데 들어간 데서 네. 이제 노려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보증금을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에 회수하는 법이 법사위를 통과했 아니 국토위는 통과했어요. 근데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붙잡고 있어요. 방금 하는 이낭세 말한 것처럼 일단 국민 세금으로 도와주고. 네. 근데 100%도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법으로는 30%. 그렇죠. 30%.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 30%만 주는 네, 1억 보증금이면 네. 일단 3천만 원 주고 그러면 이제 추적한 우리가 4천만 원 받아냈다 건물주한테. 네. 그러면 1천만 원은 정부 1천만 원은 이제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은 4천만 원 못 돌려받는 남은 6천만 원 또 떼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수도권에는요 최우선 변제 금액이기 때문에요. 네. 그 법으로도 그 건물을 뭐 경매한다든지 그렇죠. 그 결국에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우선 변제도 못 받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 왜냐하면 최우선 변제 요건이 또 안 되는 분들 있거든요. 금액이 약간 오버했다거나 후순위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낭세 말한 것처럼 먼저 사실 저는 저희들은 100%를 도와주자고 했는데 보조 지원해주고 나중 환수하자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누수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30% 보증금 1천만 원 3천만 원을 세금을 전해주고 건물주한테 4천만 원 받았다. 그럼 정부는 3천만 원을 환수하고 1천만 원 이분한테 주는 거죠. 그래봐야 이분은 6천만 원을 떼는 건데 그래도 1억을 다 떼는 거하고 그쵸. 4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있는 건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중에 3천만 원 먼저 돌려받는다는 건 그래서 그게 법사에 막혀있다. 그럼 이제 이나영 선생님 말한 것처럼 환수를 지독하게 하자. 그렇죠. 파산 전두환에게 전두환 노태우 돈을 네. 환수하는 것처럼 추징 환수하는 네. 것처럼 이 건물주를 끝까지 추적해서 네. 파산이나 해서는 악용하지 못하게 하고 네.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안동원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우고 집회에 정말 열심히 나오시거든요. 한편으로 보니까 데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양천의 40년 산 양천 맘으로서 학부모로서 양천 구민으로서 대한민국 서울 시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동시대 2030 40 청년들의 경제 이슈를 잘 아는 동시대 이웃으로서 많은 공부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였죠? 야당에는 치열한 투사와 민생 문제의 투철
치열한 투사와 민생 문제 투철한 신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누가 양천 누가 있다고? 네, 저 이나영이 있습니다. 네. 와, 연습도 안 했는데 뭐가 맞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 됐어요. 저 한 10분 한 것 같은데 저도. 저도요, 진짜 10분 1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한 시간 됐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청과 당싸게 싸우겠습니다. 이게 지금 선거 모토인가요? 서울 양천갑 이나영. 네. 네. 우리가 그저께 양천을의 김영문 전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 임세윤 소장의 청와대 동료, 네. 우리가 생중계 있는 양천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도 현역 의원도 꽤 평이 괜찮은 분인데, 네. 그래도 신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분이 한 1,000명 모이던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확실히 일단 세대교체, 정치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구나. 네. 범야권 지자들 사이에서. 네. 어떻습니까? 우리 이나영 선생님의 포부와 계획, 각오 같은 거 쭉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기대에 나는 후보로서 네. 내일 예비후보 딱 등록하고 어떻게 네. 뛰겠다. 네.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 후보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정치를 나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지 않는, 또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또 눈치 보는 정치인, 그런 점이 너무 답답해서 제가 나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싸우고, 그리고 저는 또한 윤석열 정권? 예, 물론 저도 두려운 점은 있습니다. 워낙 그분들이 없는 죄도 만들어서 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아, 그래, 요즘 드는 생각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털려면 털어봐. 날 죽이려면 죽여봐. 응? 뭐, 절대 제가 제 삶이 온전히 뭐, 불법 하나, 뭐, 응? 어디 가서 한 게 없기 때문에, 네, 자신 있습니다. 제가 가열차게, 힘차게, 네, 눈치 보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오,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다. 어저께 우리가 순천에 신성직 전 검사장 북콘서트 갔는데 네. 그분 책에 북콘서트 제목도 그렇고 책에도 이재명은 수원지검장이었잖아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없더라. 거의 이재명급이네요. 양천은 이재명인가요? 양천은 이재명. 네, 예. 저도 경주 이씨입니다. 네, 우리 경주 이씨의 가호가 있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님이 경주 이씨인가요? 네. 예, 뭐 우리는 학연, 지연, 열연을 좋아하진 않지만 네. 이런 이제 그 뗄려뗄 수 없는 어떤 인연이나 운명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너그럽게 응원해주고 농담으로 이제 예, 약간 개그로도 네, 또 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민주당은 정말 이나영 선생 같은 신인들이 넘쳐난다면 민주당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네요. 양천의 미래, 서울시의 미래, 대한민국 미래도 밝을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투쟁하시고 특히 이재명 대표님 죽이기가 너무 심각하고 대표님이 암살 미수까지 당했는데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다 이나영. 네. 네. 양철이 이재명 이나영. 네. 뭔가 아주 센 발언을 기대하시면서 아니요. 지금. 아니요. 그러나 막말이나 네. 망언은 우리는 네,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진태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새끼는 한 적 있어요. 새끼는 윤석열도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니까. 근데 새끼는 네. 정확히 욕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저기 사람의 아들 또 기울 때는 우리 새끼 할 때도 그렇죠. 있고 애칭이죠, 기울 애칭. 때는 애칭. 네. 근데 나쁜 놈들한테는 약간의 이제 뭐랄까 민중의 분노의 언어죠. 얘라 이런 나쁜 새끼야. 근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한테 나쁜 새끼라고 말 못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것 때문에 문제 삼으면 문제 삼으라 할 거고 아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그거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해줄 네, 겁니다. 네. 예. 그렇죠. 근데 네. 그 이상은 안 해요. 저는 욕을 안 합니다. 예. 네. 저도 누군가에게 욕을 하거나 뭐 그렇게 삶이 제 삶이 네, 법을 위반한 사실이 한 번도 없을 너무 정도로 너무 착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이 안진걸 TV 뭐 몰래 보실지 모르지만 네. 봐주실 네. 보실까요? 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사람인지라 다 네. 보시겠죠. 저를 뭐 대단히 미워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그러시겠죠. 네. 저도 뭐 가릴 게 없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오죽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민초가 싸우겠다면 네, 이렇게 나서서 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네. 결국에 네, 저 같은 민초들의 힘으로 인해서 네, 반드시 대한민국의 법을 바로 잡고 이 나라를 바로 잡고 네,
제가 바로 잡히는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진걸TV에 나와서 예비후보 등록하기 하루 전날 나왔던 저의 포부, 네,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정말 우리 날짜도 잘 잡았네요. 네. 오늘 적격 심사 통과하고 바로 출연하시고 내일 예비후보 등록하고. 네. 와, 임세윤 소장님이랑 같이 할 걸 그랬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은 이제 못 오세요. 여의도는. 관악을에 뼈를 묻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김진욱 교수님 그렇게 제가 좋아하지만 못 오세요. 수원에 뼈를 묻고 계십니다. 네. 수원청에. 네. 지역에서 이제 열심히 네.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민당에 희망 넘치고 투지 넘치는 열정 넘치는 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생각나는 사람은 우리 이나영 선생님입니다. 김종욱 교수님도 이야기했죠. 우리 부승찬 박사님, 김종욱 박사님, 뭐 재단 방송도 하고 투쟁도 하고 공부도 하는 분들 전국 곳곳에 정말 많이 지금 포진이 있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고요. 이런 분들이 민주당의 다수가 되고 주류가 되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한국 개혁 완전히 바뀔 겁니다. 민생 경제도 훨씬 더 발전할 거고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와서 이제 1시간 10분을 향해 있습니다. 이나영 TV도 빨리 만드시고 네. 여러분 안진걸 TV로 보신 분들은 인사이트 TV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십시오. 안진걸 TV가 14만 8천 명, 우리 인사이트 TV가 2만 6,600 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 TV인 임세은 TV는 보니까 49,700명. 쭉쭉 올라가고. 예, 네, 많이 올라갔네요. 임세은 TV도 5만 명이 육박하고 있고요. 우리 오늘 제가 매불쇼 갔다 온 것도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제가 9시에 스픽스 정치본세, 그리고 오후 4시에는 송영길 정치탄압 대책위 서울구치사 네 번째 집회 제가 사회를 봅니다. 그리고 뭐 여러 분들이 발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주시면 좋고, 근데 너무 멀어갖고 못 오신다, 시간이 안 돼, 그러면 여러 한 3, 40개 유튜브가 생방송 하거든요. 유튜브로도 봐주시고요. 언제 이나영 선생님께서도 송영길 전 대표님 감옥에 갇혔는데, 서울구치소 앞 집회나 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초대 와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지지달과 함께 촛불 집회도 한번 나와가지고 네. 예, 발언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발언이 될라나 모르겠네요. 신청해도 요즘은 발언이 많이 밀려있어가지고 안 네.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아까 여러분 저는 4시에 서울의 소리가 그리고 서울의 소리 함께하는 시민연대 분들이 지금 용산광장 앞에서 디올백 명품 뇌물수수국 그리고 김인환법 위반 문제 또 인사개혁 전면적인 수사와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계신데요. 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찬바람 속에서 하고 계시는데 저도 한 오늘 6번째 갔나요? 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생방송도 했고 그것도 우리 안진걸TV에 따로 올라가 있습니다. 널리 퍼뜨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민 교수와 안진걸의 CBS 뉴스쇼 김건희 특검 명품 디올백 문제 토론 CBS 뉴스쇼에도 3개의 버전이 올라가 있고 이마카TV에 2개의 쇼츠가 올라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본 것은 지금 73만까지 봤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중산층들이나 관망층들이나 보수층에도 많이 보내줘 보십시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그들을 비호하는 무리들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나와 있습니다. 많이들 봐주시고요. 자, 이나영 선생님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 딱 70분 방송했는데요. 네.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이제 작별 인사. 네. 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네. 발로 뛰고 소통하는 양천갑의 이나영. 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까? 네. 민주당을 사수하실 겁니까? 당연합니다. 촛불 시민, 네. 민주 시민들의 뜻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죠? 네. 당연합니다. 네. 예, 양천의 뉴페이스, 양천의 새바람,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까지도 희망을 듬뿍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나영 선생님, 오늘 참 보기 좋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나영 양천갑 예비후보와의 70분 토크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70분 동안 텅디피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저희들도 오늘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아침 7시 30분 뉴스공장, 9시 서울의 소리, 11시 택배 노조와 쿠팡 규탄 기자회견, 2시 40분 매불쇼, 4시 서울의 소리, 용산간접 30일 농성 특별방송, 그리고 중간에 두 번의 미팅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안진걸TV 인사이트TV 제가 지금 잠이 옵니다. 기운이 빠졌어요. 네. 아 이렇게 다니니까 진짜 기운이 빠져요. 네. 아니 그래 보여요. 네.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피곤해 보니까 아까 누군 어떤 선생님이 술 한잔 했냐. 얼굴이 약간 피곤하면 제 얼굴이 약간 빨개지거든요. 네. 술은 안 먹었습니다. 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 네, 올리면 저한테 안진걸TV 알람이 안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하루에 방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 알람이 3개밖에 안 가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나영 후보님의 영상은 알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나요? 네, 하루에 3개밖에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앞으로 좀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님들이 나오시면 마지막 영상이 세 번째가 될 수 있도록. 왜냐면 안진걸TV가 워낙 하루에 방송이 7개, 9개 예, 막 평균으로 예. 이러다 보니까 그걸 조절을 하면서 예, 해야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무슨 말인지. 예, 맞습니다. 중요한 분들을 우리가 홍보가 알리는데 알림을 보는. 근데 유튜브가 세 번밖에 안 한 건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방송을 다섯 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워낙 많은 유튜브 채널이 있다 보니까 그 네. 구독자들한테 하루에 몇십 개가 이제 알람이 울리니까 네. 정해진 거예요. 채널이 세 개. 하루에 세 개. 알겠습니다. 애탱드 PD님이 또 저희들이 모르는 구글과 유튜브의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세요. 저도 많이 공부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 이나영 선생님 나온 오늘 인사이트TV, 안진걸TV 목요일 사람 속으로 편 널리 많이 홍보 좀 해주고 전파 좀 해주고 공유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민주당이 더 잘 되기 위해서도 훌륭한 현역 의원님들과 또 더 훌륭한 신인들이 굉장히 선의 경쟁 또 우정어린 경선을 해서 흥행에도 성공하고 투쟁에도 성공하고 정책도 더 성숙시키고 그래서 반드시 총선 전에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총선 때 정말 불같은 심판으로 윤석열 경제난동 요건을 끝장내고 몰아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라와 국민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열심히 발로 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에 또 윤석열 경제난동 이야기가 힘나잖아요. 이 자들 생각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주구하는 노동자 서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감옥에 갇혀있는 송영일 대표님 400번의 압수에게 암살 미수까지 당하고 지금 이 와중에도 가짜뉴스와 구국단주의자들과 한동훈 같은 자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음해당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모든 것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많았는데 다 문재인 탓이라 몰아가고 문재인 정부를 벌써 100명 안팎을 문재인 정부 주인사들이 수사를 당하고 있고 3명은 이미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구속까지 됐은 이 윤석열 정권이 만행을 보면서 내가 친문이고 친이고 친송이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친 DJ, 친 노무현, 친 문재인, 친 이재명, 친 송영길, 친 추미애 다 모여서 지금은 하나 돼요. 그리고 다 그분들이 정말 민주당에 살아있는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살아있는 역사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똘똘 뭉쳐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군부 독재 못지않게 검찰 독재인데. 자, 저희는 더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나영 선생님 정말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네, 불러주셔서 힘내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우리 애청자들과 제 기운을 팍팍 넣어드립니다. 팍팍! 팍팍! 네. 아이고, 막판에 이미 솟아버린다. 네. 에너지가 더 소모된다. 안녕!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방송. 많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주말에 재방송으로 또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재방송 또 봬요.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